이렇게 5분 후에 내려오라는데 김이 없이 자 지금 니 인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죽겠다는 거네. 의미로 부여를 해서 지금 없는 건데 여기서 뭐 차량번호 하나 넣어볼게요. 3197 해서 검색하시면 3197만 뭐 검색이 되시는 거고 초기 하시려면 나가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고 입주방면들에 알려드리시면 되고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는지도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전기권인데요. 전기권에 전기권 관리에 가시면 지금 하나도 안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일일이 신규 하나씩 등록하실 수도 있고 엑셀로 작업하셔서 다시 붙여 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 우선 임의로 등록을 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여기다가 신규 등록 누르시고 전기권 누르시고 여기 차량번호 하나만 불러주시면 넣어볼게요. 없어요. 저희 차량 뭐 아 없어요? 네. 뭐 어떤 저 차량 거를 얘기하는 거 없는 차도 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등록을 해보는 거예요. 전기권으로. 아, 34 위에. 네? 아. 아. 34. 아, 여기 이거 한번 넣을게요. 07. 뭐. 503. 띄어쓰기 없이 그냥 쭉, 풀로 쭉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란색 있는 것만, 필드 값만 넣어주셔도 등록이 되죠. 그리고 여기 다 넣어볼게요. 총무님도 배우셔야 되겠네. 누가 등록해요? 아, 이제 뭐 상황에 따라 하겠지. 상황에 따라 하겠지. 한 사람씩, 예, 사람 없을 때도 있고, 예. 주임도 해야 돼. 그래야지. 주임도 해야 저도 해야. 하고, 다. 가장 휴가 가면, 네. 휴가. 그러니까. 그치. 전부 등록하시면 여기, 써지는 순서대로 여기 들어가요. 네. 그래서, 동호수 있으시면 동호수 넣으셔도 되고, 정보 저장하시면 여기 지금 하나가 등록이 된 거예요. 이 차는 이제 전기권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차가 뭐 이사를 갔거나 그럴 때는 해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뭐 차량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정보 수정해서 차량번호를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소속에다가 동호 뜰러야 되네. 그룹에 관리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죠? 예? 관리실로 해서 어떤 관리실이요? 사무실 그룹 전기권 그룹 예 전기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실 네. 나름 아니에요? 관리실 여기, 아니 우리 관리실 직원들도 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 관리 소속을 관리사무소로 하셔서 아, 넣으시면 돼요. 아, 제 거 한번 넣어보세요. 예. 네. 네. 신규 등록. 34. 34. 5. 6777. 6777. 관리사무소. 예. 네. 관리실. 관리실이라고 해서 네. 다른 데는 호실로 적어놔야 되겠네요. 관리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관리가 되니까. 주장하시면 이제 34 5에 67 정기로 해서 관리실로 등록이 되시는 거예요. 네. 네. 검색은 어디예요? 검색은 여기서 6777 넣으시고 내역조회 하시면 677만 나오고 뭐 이, 관리실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 네. 사용자 명 전화번호 뭐 이거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검색하신 걸 엑셀로 변환하시면 엑셀로 백업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고 엑셀 파일로 제가 등록되는 걸 하나하나 등록하니까 그걸 저기는 없긴 한데 하나씩 하시죠. 네. 하나씩 하실 거예요? 하나에 이거 그러니까 내일 언제 제가 등록할 거니까 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양심만 방법만 해주세요. 양심만 하나 바탕화면에 놔드릴게요. 바탕화면에 놔드릴게요. 몇 개 안 들어와서 하나씩 하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시면 이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양식인데 여기서는 작업하시면 저장이 안 돼요. 그냥 뷰어만 돼요. 엑셀이 엑셀이 안 깔려 있어서 그래서 엑셀이 깔려 있는 데서 작업을 하셔서 일로 가져오셔서 업데이트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희 양식인데 이거 준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까 그 파란색 글씨가 요거거든요. 여기 필수 필드 값이에요. 색깔 있는 거 요 여섯 가지 일곱 개 요걸 넣어주시면 황색인데 네, 황색 있는 것만 필드값 넣어주시면 되고 또 이거를 하실 때 이 칸도 있어야 돼. 칸 이렇게 예. 네모 박스 칸 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까지 만드신 다음에 지우시고 다 지우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 칸까지 있어야 얘가 인식을 하더라고. 칸 빈칸 왜 있어요? 이건 다 지우 지웠으니까.
여기다 하나씩 넣으시면 된다고요. 아, 아, 선이 빛감만 만들어. 아, 이 선, 이 선이 있어야 돼, 선. 테두리. 테두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장하지 말고, 제가 아까 두 개 있었잖아요. 여기, 양식에. 요거를 여기 넣어볼게요. 엑셀 파일로 등록해서 작업하신 파일을 가져오셔서 경로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등록됐다고 나오잖아요. 네, 두 개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등록됐네. 네. 그래서 많이 했을 때는 이게 나시고, 하나씩 하실 때는 소용이 나시고,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몇 개밖에 안 들어오시면 네. 소용이 나시고. 매일같이 등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뭐 숙제하시면 되고. 삭제하십니다. 아, 소장님 차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아니, 저 차 아니죠. 자, 저는 요것만 찍고 같이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는 이게 다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니터가 여기 자체 내에서 열기 닫기 가능하신데 잘 여기서 안 보이시니까 좀 위험스럽긴 하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동영상식으로 보이는 데는 없나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뭐. 저를 카메라를 가셔서 보시면 CCTV 화면을 네, 가져온던가. 아. 그러면 되시는데. 아, 저거는 맞는데. 네. 보면은 저기서 사고가 나더라고. 내 주차 관리 거기 있다 보니까 막 부대끼거나 이러면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약간 우려가 돼서 요 자체적으로. 여기서는 찍는 거만 있어서? 이게 어차피 전체 화면이 안 보이니까? 그쵸. 그러고 있네. 예, 왜냐면 그게 막 다양하게 해놔야 막 나갔는데 차단기가 내려와서 뭐 이렇게 됐다, 먼저 했다, 막 다양한 사고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테두리가 일반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 일반은 그냥 번호를 찍으면 무조건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입주자분이 많이 계시면 딴 차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전기권으로, 전기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전기예요. 이렇게 아, 파란색 테두리가. 근데 이거는 이제 휘발성 기능이라 아, 새벽에 한번 리셋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 차량 열기로 바뀌어요. 기본 저장된 값이. 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모든 차량 열기, 이거는 아, 지금 쓰고 계시는 거고 예. 전기 차량 열기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전기차로 바뀌어요. 요금은 아직 요금 체계가 책정이 안 돼서. 파란 게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못 알아요. 파란 게 바뀐 게 여기 전기권 등록한 차량만 들어올 수 있게. 전기 차량만. 그렇게 돼야지, 당연히. 안 그러면 다 들어오고. 근데 이게. 나중에 요금을 받으시면 얘는 들어오는 건 다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다 들어오게 하고 나갈 때만 전기차는 그냥 나가고 그렇죠. 돈 내고 나가고. 그렇게. 나가 리셋된다는 말은 뭔 소리예요? 이게 부하 때문에 새벽에 한번 리셋을 시켜요. 한 네. 2초, 3초? 네. 그때 이 기본 차량 열기 값으로 저기 저장이 돼요. 지금 여기 저장된 값은 이 초록색이에요. 얘도 그러면 바뀌어요? 얘는 요금을 나중에 쓰실 때는 얘 돈을 내고 확인해서 얘 열어주거든요. 아. 네. 이것도 바뀌어요, 이거 둘 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전기차량 열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시면 전기차량 열기로 제가 DB에 들어가서 네. 바꿔드릴 수 있어요. 리셋이 돼도 계속 전기차가 되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쓰실 때만 일반차로 리셋 되면 돈 안 내고 나갈 수 있단 말씀이죠. 지금은 근데 돈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친구에게. 나중에 이거 요금 세팅할 때 다시 얘기해 주시면 다시 해드려요. 아, 아. 근데 지금 전기차로 해놓는 게 나으신 건지 아 그때 하는 게 나아요. 요금 할 때 그때 세팅하면 아, 되잖아요.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요금 그때 할 때 그때 결정. 예, 그렇게 쓰시면 되시고 두 번 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있었잖아요. 유도관제. 예. 예. 아. 요건 주차면에 차 주차된 거 그거 지금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2층에 총 44대 중에 35대가 주차해서 지금 9대가 있다. 주차 상태는 그 앞에 여기 들어올 때 써 있잖아요. 여유 몇 층 여유 뭐 복잡 원활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입구 표시 만차 등 그거를 이제 카운팅하기 위해서 이거 좀 초음파를 다 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세 개가 초음파가 꽉 차면 여기 공간 표시 등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거를 지금 이거를 다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보실 건 없어요. 보실 건 없고 나중에 지하 돌아다니시다가 이거 차가 있는데 왜 초록색이야?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전화 주시면 저희가 1대1로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초음파를. 그리고 이거는 모니터링만 하시면 돼요. 이거 차량을 수동으로 바꿀 수는 있나요? 남은 수량.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네. 아,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느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이거는 뭐 넣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냥 모니터링만 하시면 돼요. 저장을 하시거나 운영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게 꺼져 있으면 저기 앞에 표출이 안 되시니까 예. 이건 켜져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아니면 여유율, 혼잡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저희가 뭐 프로테이지를 바꿀 수 있다든지. 그거는 바꿀 수 있어요. 한번 그것도 알려주세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그럴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어디서 했더라? 그때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야 되나 보네. 어드민 123이죠. 아니 저희가 저희 거로 아마 했을 거예요. 못 만지시게. 패스워드 못 바꿔요? 잠깐만. 우리 걸 알려주시면 될까요? 잠깐만 이거 바꾸는 예. 거 하고. 기억했어.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놓게 포스트잇에다. 여기다 또 하나 적어주세요. 저기 하실 때. 우리 거. 붙여놓게 직원들도 가지고. 이게 여유율을 만약에 상에 따라 우리가 고칠 일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떨 때는 혼자 뭐 공사해야 되니까 혼잡으로 좀 만차로 해놓고 이래야 될 때도 이게 편하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럴 때. 여기 막 여유라고 써 있으면 막 위에 뭐 안에 작업할 때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예 만차라고 해놓고 닫아놓으면 예 네, 편한데 그런 걸 말아야 되더라고요. 주차장에 있을 때 그런 걸 느꼈어. 어차피 1층은 안 통해요. 그렇지. 1층 여유라고 해놓고 2층 내려가려고 했는데 1층에 자리 존나 많아. 그러면 이제 관리실 민원 들어오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장난치냐고. 돈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거 쉽게 만지면 안 될걸요? 그렇지. 아 근데 알아놓고 관리실에서 조작하면 나중에 연락 이거 무조건 민원 들어. 그렇지. 아니지. 저희는 엄청 예민해요. 예. 혹시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기능만 알아도 여기 관리자들 엄청 그 예민해요. 유도관제 아이디 패스워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아, DYIK 그거 아니고요. 예, 네, 어둠이. 어둠이. 예,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 사용률의 여유 혼자 그 비율은 어디서 조정할까요, 혹시? 들어갔어요. 예. 네. 센서 등록, 표시등 등록, 모니터링, 장비 설정. 뭐야? 네, 장비 설정. 아니요, 무조건.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장비 설정 아닌 것 같아. 아, 모니터 설정? 네. 아, 시스템 설정, 잠깐만요. 아, 이걸 물어본 사람. 네. 예. 모르니까 모르시지. 아, 여기 80% 이상? 아, 거기 있네. 아, 여기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그거 알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딱 연식이 또 보면 알겠네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알아두면 네. 좋을 거예요. 그럼 일로 들어가셔서 로그 인 하시고 아, 어드민에 네. 어드민이에요. 네. 어드민이 어드민이시니까 여기서 이 시스템 네. 설정에서 퍼센트 조정하시면 바뀌실 거예요. 네. 나가시면 좋아요. 뭐 어드민을 맨날 로그인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로그인을 해놓으면 누가 이렇게 만져서 수정할 수가 아, 있잖아요. 수정할 수 네. 있으니까. 관리자만 로그인 하실 때, 쓰실 때만 로그인 하셔야 되지. 여기 지도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크게도. 저기도 이거 알아야 된다며. 아,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는 뭐 바꿀 일이 없어. 우린 안 하는데, 여긴 하네? 이건 바꿀 일이 없어. 없다고 하니까. 안 거칠 거야. 방법만 물어보면. 그렇죠. 그렇게만 하시고 찾으시면 더 시켜야 돼. 원래 전사만 있으니까. 아, 그래도 저희는 그 총무랑 과장님 만졌거든요. 원래. 내려놓으시고, 요게 더. 위주시니까 요거를 이렇게 떼어놓으시는 게. 알겠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등록해놔요. 주차해, 가서 놓으면. 제가 매년. 여기까지 올 일이 없을 것이다. 가서 놓으면 여기 왜 올 일이 없어요? 가서 놓으면. 아유, 여기, 그러니까.